SH공사가 지난 20년 동안 원가를 상세하게 공개함은 물론 분양 원가 자료를 언제든지 여러분이 열람하실 수 있게 전면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SH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아파트 10만 채, 주택이나 빌라 3만 채 해서 13만 채를 가지고 있고 시가로 하면 한 70조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우리는 142개 단지 4만 채를 일반 시민들에게 분양을 했습니다. 우리 SH공사는 2006년부터 아파트를 후분양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는 아파트를 100년 주택으로 이름을 붙여서 100년 이상 사용 가능한 주택으로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설계하고 있는 아파트들은 최소한 100년 이상 사용 가능한 그런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다시 분양 원가 공개 확대를 약속했고 12월부터 시작해서 2022년 1월, 2월, 3월 8차례에 걸쳐서 분양 원가 공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서 서울 시민 모두가 SH 분양 원가가 얼마인지를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언제든지 알 수 있게. 그 아파트라는 것은 건물과 토지로 구성되는데 건물을 짓는 값이 얼마고 땅값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SH형 건축비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필요한 건축부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국토부에다가 제출을 하고 그걸 사용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아직도 국토부가 답변이 없고 아파트 건설을 해서 건설 원가가 2005년에 제곱미터당 109만 원이었어요. 지금은 얼마냐? 아파트 짓는 원가가 20년 동안 두 배가 올랐습니다. 1년에 뭐 한 5%꼴 오른 거죠. 국토부가 만든 기본형 건축비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사용하라고 강요를 하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건물을, 품격 있는 건물을 짓기를 원한다면 충분한 건축비를 지급해야 건설회사가 좋은 건물을 짓습니다. 건축비는 적게 주고 좋은 건물을 지라고 하면 결국 분쟁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자, 이거 쉽게 설명하면 2005년에 평당으로 하면 360만 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에 강남구 자곡동에 건물만 분양한 아파트입니다. 이게 건물 분양가가 평당 550만 원. 1억 8천 2억이면 분양이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분양 원가를 공개하던 2010년에. 저기 보십시오. 우리 SH 아파트도 2010년에 555만 원 평당. 지금은 745만 원 평당. 25평 1억 9천. 그럼 우리 SH는 돈을 어디서 남겼냐? 땅값에서 남겼어. 택지비에서. 땅값의 실제 원가는 1.8배밖에 안 올랐어요. 두 배가 안 올랐습니다. 땅값이 2005년에 300만 원이었지만 지금은 한 600만 원이면 땅 한 평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 600만 원을 확보한 거를 1,200-300만 원에 팔아서 거의 두 배 남긴 거죠. 땅값에서. 택지비는 팔아서 거의 두 배로 팔아가지고 땅 팔아서 돈을 벌고 건축비에서는 10% 손해를 봤다. 우리 SH 아파트는 이제 원가를 다 공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민간 아파트와 비교를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민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곱미터당 1,000만 원대를 돌파해서 평당으로 하면 3,500만 원. 30평 같은 건 한 다 10억이 넘어가죠. 심지어는 지난 2, 3년 전에 경기도에 분양된 대부분의 아파트가 분양가가 10억이 넘었어요. 그래서 LH나 GH 등 다른 공기업이 분양 원가를 공개할 때까지 저는 끝까지 분양 원가를 비교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우리가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LH, GH 거하고 우리 거를. 최소한 5번 이상 공문으로 요청을 했고 맞지도 않는 기본형 건축비를 제대로 만들든지 아니면 각 지자체가 만든 건축비 기준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든지. 저희 SH는 서울숲 아크로라든지 타워페니스라든지 또는 민간에서 지은 그 좀 좋은 아파트 수준 이상의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할 겁니다.